그래서 음악이란 게 뭐냐? 이건 위로와 평화의 음악이다. 음악은 그래서 피곤할 때, 힘들 때 숨도 고르고 하는 것이 음악이다. 이런 이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되겠죠. 오늘 여기 연령층이 20대부터 한 80대까지 있습니다. 참 제가 어따이 맞출지 좀 어려운데 그 사이먼 가프켈의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라는 곡이 있는데 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그거 볼 때마다 아 이거 참 우리 일가 또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거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겠어요? 저기 앉아 계신데 우리 윤희진 회장님이신데 그 다리 말씀에 다리 남북 통일의 다리를 놓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다리의 상판이나 다리 놓는 다음에 테이프만 끊으려고 그러지 다리의 기초공사나 다리 그걸 놓을 일은 안 한다. 근데 일가재단에서는 지금 통일의 기초공사, 다리공사 그걸 하고 있죠. 그 공사에 불씨를 당기고 첫 삽을 뜨신 분이 이제 윤 회장님이시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부가적으로 또 추진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신규 협력처 확보, 또 신규 위탁장이라든지 센터 확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개인별로 뭐 이게 취합이 됐냐 분석이 됐냐 지역별로는 그 고객의 어떤 해당 지역이나 담당 담당자별로 평가는 없고요. 어렵기는 네. 왜 어려워 그걸 해야지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또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저희가 또 포함을 시켜서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주제는 운영 같은 73년도인데 이분이 두 달마다 일본을 가시는데 어느 날은 갔다 오시더니 우리 저 용인에다가 돼지 키워서 일본에 수출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양돈장 사업 계획을 만들고 비행기로 네 비행기를 들여왔어요 종돈을. 그때 국내 최대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양돈을 하고 거기에 또 내가 어린 나이에 이제 책임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5년 동안 뭐 전공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이제 이게 진짜 내가 공부한 분야에 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내가 하여튼 손 두고 어떤 면에서 이제 개척자라고 그럴까? 하다가 보니까 나도 막연하게 내가 여유가 생기면은 가능하면 뭐 누구 좀 도와주고 어쩌고 그런 정도의 생각은 누구든지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기쁨인 거예요. 버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건 누가 뭘 보낸 거예요? 아, 박육종사님이 저희 아이들 위해서 항상 보내주시는 곡입니다. 아, 누가요? 윤희진 회장님이요. 아, 박육종 회장님이요? 네네네. 탈북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학교를 설립하고 참 첫 해거든요. 2011년 그때 참 많이 어려울 때 윤희진 회장님께서 뭐 그 계속 저희들이 학교에 돼지고기랑 보내주시다가 먹고 있고요. 이때까지 돼지고기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 많이 먹고 커서 훌륭한 사람 될게요. 윤희진 회장님 감사하시고요. 앞으로 저도 커서 큰 보답을 하겠습니다.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세 번 보내고 이게 분단 후에 처음 간 거예요. 소는 정주영 회장님이 소떼 몰고 올라갔고 돼지는 우리가 분단 후 처음 갔어요. 그래서 북한 당국하고 우리 검역원하고 우리하고 검역협정 남북한 간에 검역협정도 뭐 새로 만들고 그래서 내가 그 어제 다녀오신 그 결혈 학교하고 남산의 여명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얘네들이 남한 애들하고 비교해서 키가 15cm 차이가 나요. 못 먹어서 키가 작다고요. 북한에서 체구가 엄청 작았어요. 되게 지금 사진 보게 되면 초등학생? 그 2년 전 사진이 초등학생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국에서 잘 먹고 또 고기도 많이 먹으면 생각하는 게 나누는 게 좋고 이제 또 2011년 6월 달쯤에 그 저희 학교를 몸소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그 운영에 어려운 점을 여러 가지로 파악하시고 그 자리에서 약정서를 쓰시고 매달 200만 원씩 후원하시다가 그 어머니께서 어느 해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그때 들어왔던 부고금 5천만 원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시고 축산 투어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 전액 지원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축산 현장을 이해하고 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축산에 또 이제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그쪽 전공하는 학생들은 전적으로 밀어 주시고 하나가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개 하고 나중에 이제 고향 가서도 하고 북쪽에 가서 성공하길 바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이제 북에서 온 사람들은 이쪽에 여러 가지 적응이 어렵잖아요. 여기 무슨 뭐 친구나 친인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오면 뭐 우선 뭐 말부터 용어나 이 말부터 뭐 생각하는 거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멘토링이 필요해요. 회장님 보면서 저희에게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단순히 좋은 브랜드를 가진 또 좋은 또 경영 철학을 가진 그런 기업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전하고 그런 부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업인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런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나중에 회장님께 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찾아뵙고 싶어요.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푸른 대자연 속에서 정성을 다해 기른 건강한 우리 돼지. 90년대 초부터 뭐 우루과이 라운드, WTO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계속 뭐 이제 칠레부터 시작해서 저기 FTA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려면은 어떤 농가 단위에서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료 종돈, 사육, 그다음에 도축, 가공, 유통, 수출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수직적 계열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한 거죠. 내 일보다는 우리 업계 일을 먼저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손실이 많이 있었죠.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려고 그러지 우리 같은 데 잘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기 오는 사람을 잘 키워서 가르치면은 그 사람이 좋은 제목이 되는 거 아닌가. 유학을 갈 때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꼭 다비육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대신에 만약에 한국에 돌아온다면 한국 축산업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을 테니까 난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장님과 저와의 관계는 돈보다는 저는 뭐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이제 뭐 아버지 개념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다른 업체에서 지금 다시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해도 글쎄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월급쟁이로 17년 정도를 했으니까 그때 그 어려움이랄까 그거를 체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그 상대편 배려를 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했던 굉장히 임직원들이 좀 뭐야 만족해하는 그런 직장이 됐으면 해요. 근데 아니었겠죠 뭐. 것도 없는데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다소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그 기업체로서도 30년 이상 가는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좀 안정이 되고 하니까 이게 내가 이게 은혜 그야말로 은혜 받은 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누가 어디 정해놓은 건 없는데 예, 뭐 마음으로부터 가까운 직원, 뭐 업계 이웃,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단순히 어떤 기업적인 성과뿐 아니라 일과 정신에 부합되게 공동체 정신을 갖고 우리 삶에 또는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선정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근데 우리 윤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저도 나눔을 배웠고 기부가 뭔지 상당히 좀 저한테 많은 가르쳐 주셨는데 하여튼 험한 세상의 탈의가 앞으로도 계속 일가에서 많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이제 양돈업계에서는 이렇게 돕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윤 회장님이 하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저부터 조금씩이라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돕는 그러한 기부 운동 이 많이 이제 파급이 됐죠. 그런 게 또 큰 일을 한 거죠. 지금 현재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유니세프에 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혼모 요번에 아기를 얼마 전에 낳았거든요. 10개월 전에. 그래서 미혼모가 생각이 났다고 해가지고 미혼모 가정에도 기부를 하고 있고요. 작지만 뭐 저도 그 소외된 노인분들 그리고 저쪽에 아프리카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매월 뭐 적어나마 조금씩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회사를 늘리거나 무슨 보는 데 애써왔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역할은 이제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그다음에 부진을 보살피고 또 나눔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도 더 큰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식이나 뭐 이제 손녀한테도 지금 저 매년 연말 되면은 그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자선 냄비에 뭐 봉투도 놓고 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저 가리키는 그런 중입니다. 예. 그런 거는 하여튼 많이 확산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